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르노의 조회입니다. 소형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램프류에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모든 램프가 LED가 들어갔습니다. 이전 캡처에서도 봤었던 그런 C 형태의 데이라이트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LED, 그리고 안개등도 모두 LED입니다. 전기차라서 이렇게 범퍼가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밑에를 보면은 라디에이터 그릴도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쪽으로 팬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네요. 전기차인데 이런 소리가 들리고, 뒤에서 볼 경우에도 테일램프가 소형 해치백인데도 이렇게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르륵 주르륵 켜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좀 길어야 더 쫙쫙 멋진 게 있는데 길이는 좀 짧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르노 엣지 라이트 디자인, 이런 이것도 처음 보네. 이게 뭐야. 지금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09km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재미난 요소가 있어서, 문고리인데 이게 여기에 지문이 있죠. 누르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의외로 두껍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나온 건 이제 3세대인데 이전보다 흡참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이 도어 안에 흡참제도 많이 집어넣고, 물론 이런 데를 만져보면 빗세그먼트 소형 해치백이기 때문에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좀 저렴한 소재이긴 하지만 이 차 성격 자체가 좀 경제적인 그런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뒷유리도 얇으네요. 어쨌거나 전기차라서 발생하는 소음 자체가 적긴 하겠으나 어떨지는 이따 주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크로스 클라이밋이고요. 195, 55R, 16으로 좁은 폭에 인치도 작은, 직경도 작은 사이즈죠. 옆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선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저쪽 문고리 쪽으로 쭉 하나 들어간 것과 밑에도 살짝 들어갔는데 과하지 않은 라인이 좀 오래 타기에는 괜찮죠. 그린하우스가 보시면 1열 쪽에 확실히 좀 잘 집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열은 이 문고리도 그렇고 이 C필러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2열 승객이 앉았을 경우에는 정확히 좀 내다보기에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뭐 저런 디퓨저까지는 아니지만 범퍼를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니라 밑에도 이런 요소도 덧대놨어요. 그리고 리플렉터도 이쪽에, 후진등이 여기 있군요. 밑으로 들어갔네. 네, 조회 인테리어입니다. 소형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택키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죠.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뭐 SM6 신형이라든지 XM3에서 봤었던 그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이것 역시 혹할 만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죠. 메뉴 구성은 그대로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앱들을 볼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 라디오, 음악, 또 센터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클러스터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SM6랑은 다르게 지도를 띄우는 그 기능은 없고요. 그럼에도 이제 전기차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바퀴 간의 동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도 있는데, 이건 이제 주행 간에 바뀝니다. 계속 가속할 때는 배터리 전력으로 바퀴를 굴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는 이제 R&D B가 있는데 드라이브랑 B 모드는 배터리 모드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 회생제동을 엄청 세게 걸어가지고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하게끔, 마치 골프 카트처럼 속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거의 뭐 내리막길에서는 20km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주행하는 내내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항상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86% 지금 배터리 남아있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300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증받기로는 309km 달릴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주행해 보니까 309km는 보수적으로 잡은, 물론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인증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인증을 내주고 있긴 한데 조회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9km 이상은 충분히 가겠고, 주행간에 눈여겨볼 부분,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계속 회생제동 거는 게 B모드가 아니고 일반 드라이브 모드여도 상당히 회생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막 되게 이질감 있게 그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주행하면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런 편리한 그리고 이질적이지 않은 도심 커뮤터 같아요. 괜히 유럽에서 판매량 1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멀티 펑션 버튼 갖다가 바꾸는 건 여전히 똑같고요. 이걸 누르면 바뀌는데, 지금 이제 차에 관련된 것들, 트립 컴퓨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뭐 주행 연비, 트립 공기압이고, 이건 이제 오디오,
그리고 이건 내비게이션인데 콤파스 정도만 표시가 됩니다. 설정을 했는데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저기에 달라지진 않는군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에너지 흐름도인데 오른쪽에서 달라져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서 이 나뭇잎은 얼마나 연비주행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뭇잎이 녹색으로 바뀌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지금 다 들어갔죠. 크루즈 컨트롤 온, 오프고, 그리고 이거는 스피드 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재설정이 되겠고, 이 왼쪽에는 이제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 얘는 헤드램프 조사 각도 조절, 그리고 이거는 앞에 얘 그 로장주 마르모 르노 엠블렘 있잖아요. 그 커다란 르노 엠블렘 있는데 그거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동 꺼야만 작동합니다. 얘는 독특하게 여기가 열려요. 네. 그래서 얘도 급속 충전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이게 엄청 크네.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할 경우에 차를 어떻게 주차하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그 선 길이가 안 닿는 불편이 있었는데 얘는 앞에 있다는 게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냥 앞으로 콕 집어넣으면 되니까. 스티어링휠 열선 기능도 있고 이거는 ZE 보이스라고 해서 전기차는 소리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조에는 시속 30km 이하에서는 낼 수 있는 인공 사운드를 세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단에는 이건 이제 열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기능이고요.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밖에 없죠. 얘는 그러니까 멀티 센스는 빠졌습니다. 에코 기능만 있어서 더 이제 전비를 끌어올리는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상등 버튼이 자리 잡았고 또 이건 오토 파킹 SM6와 마찬가지로 뭐 수직, 평영, 대각 주차까지 모두 되는군요. 출차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주차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길게 눌러 시작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작동할 준비가 된 거예요. 화면에는 후진 기어를 넣으십시오 라고 돼 있죠. 넣어 볼게요. 그러면 후방 카메라는 뭐 딱히 좋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후진하십시오. 지가 좋네. 그리고 다시 전진 기어를 넣어 주십시오 하면은 지가 돌리는군요 지금. 그리고 다시 전진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진 후진은 내가 넣어야 되고 깜빡이를 꺼볼까요? 깜빡이를 꺼도 작동됩니다. 그러면 지가 하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차량 속도가 너무 빨라 이지 파크 어시스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뜨네요.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일단 이 후방 카메라가 딱히 좋진 않네요. 그리고 이 밑에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공조장치 좋습니다. 잡는 것도 훌륭하고 이건 뭐 SM6, XM3 공통인 것 같아요. 온도 표시도 되고 누르면 오토로 바로 되고요. 근데 이제 운전자 뷰에서 운전자 시각에서 보면 이 정도 각도가 되거든요. 잘 안 보이죠? 이건 좀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아래 버튼의 위치만 바꾸든가. 밑에는 그냥 키 수납 공간이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스 단자가 여전히 있고 USB 포트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둘 다 USB 포트고 여기는 이제 12V C가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노브는 캡처에서 봤었던 것과 비슷한데 캡처 가솔린에서 봤었던 것과 비슷한데 P버튼은 없습니다. P는 그냥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당기는 것밖에 안 돼요.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가 근데 밀면은 R은 확실히 들어가는데 그냥 당기면은 D, B가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이 모양으로 봐서는 왼쪽으로 당기면 D고 오른쪽으로 밀면 B일 것 같은데 그냥 당기면 D, B가 바뀌는 거예요. 잡는 건 재밌어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 지팡이 잡은 느낌이에요. 요 제로E는 GE는 제로 이미션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 르노가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근데 어떤 별도의 불이 여기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 화면에만 표시가 됩니다. 조의 소재는 지금 이제 최고 사양이긴 한데 이런 부드러운 소재가 그래도 전면에 센터페시아나 대시보드엔 쓰였어요. 여기다 우레탄이고 여기도 이런 가죽 마감을 인조 가죽이긴 한 것 같은데 가죽 마감을 했고 하지만 이런 도어는 전부 다 플라스틱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루프라이닝이 2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전기 반도체 같은 뜻인 건가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근데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이 되고요. 근데 작동하는 소리가 이게 제가 좀 세게 하는 게 아닌데 좀 센 소리가 나죠. 열어보면 안에는 고무 바닥은 돼 있는데 좋습니다. 뭐 달그닥거리는 소리는 좀 나겠으나 그리고 여기 동전 홀더까지도 있죠. 그리고 젖혀보면 컵홀더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회가 도시형 커뮤터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주로 타고 옆에 뭐 누가 타더라도 옆에 사람은 그냥 음료수 들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저쪽에 근데 컵홀더는 또 있어요. 컵홀더라기보단 지금 저도 물통을 담아놨는데 저런 공간이 뚫려 있고 그리고 이 글러브박스 위에도 별도의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또 글러브박스는 열어보면 마감이 되어 있진 않은데 좀 얕죠? 근데 깊어요. 깊고 구획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행을 먼저 했는데 주행하면서 느껴보니까 이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브레이크 위에 여기가 이 커버가 이 브레이크와 이 커버 간의 간격이 좀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좀 더 말려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발등이 여기에 자꾸 걸립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 그 부분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풋레스트도 이렇게 돼 있고 엑셀러레이터는 서스펜디드 타입. 이 풋매트가 엄청 작네. 이렇게 작은 또 풋매트도 처음 봅니다. 여기는 벨크로 방식과 이 클립이 같이 쓰였군요. 이건 또 견고하네. 크기는 작은데 고정은 잘 된다. 이 조의 시트가 좀 인상적이에요. 높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뭐 모양은 일반 시트인데 일체형입니다. 또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별도로 조절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2열 승객이 앞을 내다볼 적엔 좀 전방 시야가 걸리는 건 있는데 2열 시트는 또 앞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조회의 인상적인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시트 조절은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은 되는데 슬라이딩은 이 레버 갖다가 당기고 리클라이닝은 저기 보이는 레버 있죠? 저거 가지고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네, 르노 조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르노 자동차의 카드키와 똑같습니다. 버튼은 잠금 해제, 잠금, 그리고 라이트로 차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경적은 없네요. 그리고 여기 트렁크 버튼이 있는데 트렁크는 그냥 잠금 해제만 되는 거고 열리는 건 아니에요. 전동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튼은 여기 있는데 어쨌거나 해도 소형이긴 하지만 해치백이니까 트렁크의 활용도는 상당히 좋고요. 공간이 보시면은 뭐 밑에가 깊이 파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턱이 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깊지 않아서 이것도 뭐 짐을 꺼낼 적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걸리지 않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잘 돼 있네. 도장이 좋으네요. 의외로. 이 조회가 상당히 보면은 빈틈없이 만들어서 이건 트렁크 선반인데 트렁크 선반을 빼거나 넣을 때도 보시면 이게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차가 딱 맞게끔 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다시 장착할 때도 이렇게 못 넣습니다. 그래서 길게 넣었다가 뒤쪽에서 빼면서 고정을 해야 되는 아기가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빈틈이 없는. 또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닥에도 공간이 있는데 여분 공간이 있는데 저긴 그리고 보스 오디오 우퍼가 들어가 있죠. 어쿠스틱 웨이브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이제 최상의 트림이라서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이게 또 빈틈이 없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 트렁크 선반을 빼려고 그러면 빼지 않게 이렇게 밑에가 접히게끔은 돼 있는데 보면 이렇게 고정해서 이제 짐을 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차만이 아니라 시승차들이 모두 여기가 저 케이스가 여기가 좀 센 소재인지 스크래치들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이 트렁크 고리도 있습니다. 물건 걸 수 있는 고리도 있고, 시트를 접어볼게요. 해치백답게 시트 접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 풀플랫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렇게 턱이 져 있죠. 저건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시트를 접으면 상대적으로 큰 짐도 넣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2열 시트가 좀 많이 튀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 밀어넣는 큰 물건을 밀어넣는 건 역시나 좀 아 이렇게 그냥 쓰러트려 가지고 할 수는 있겠군요. 쓰러트리면 뭐 큰 물건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봐도 시트가 이 정도로 세워집니다. 전형적인 소형 해치백인데 적재성은 시트를 접는다고 하더라도 좀 작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도어 핸들도 안쪽에 양쪽에 애기 궁뎅이처럼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닫히네요. 네, 조회 2열 시트입니다. 2열 시트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많이 외신에서도 이미 조회는 2열은 성인이 앉기에는 좀 좁다, 바트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터라 저도 궁금했는데 외신이 틀리진 않고요. 지금 178cm 성인이 앉았을 경우에는 근데 뭐 이동할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무릎이 레그룸이 뭐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또 부드럽다 보니까 이렇게 산길 타거나 속도방지턱 넘을 쪽에 쿵쿵 부딪히더라도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근데 헤드레스트가 앞쪽 시트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시야에 제약은 생깁니다. 하지만 2열은 더 높구만. 2열이 지금 시트가 상당히 높게 자리 잡아가지고 1열도 높았는데 2열은 더 높네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상쇄는 되겠어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충전을 위한 USB 슬롯도 두 개가 갖춰져 있고요. 전기차니까 여기 바닥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뭐 한 3cm 정도 튀어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죠. 가운데 앉기에 조회는 5인승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뭐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다 뽑을 수가 있고 모두 1단계로 뽑을 수밖에 없긴 한데 여기 안전벨트도 가운데 승객을 위한 안전벨트도 있죠. 성인 3명이 앉을 수는 있겠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는 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도 도어 포켓이 독특하네. 옆으로 넣는 도어 포켓 방식이에요. 위로 넣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 발을 넣어보면 거의 안 들어갑니다. 1열 시트 밑으로 발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죠. 1열 시트 높이를 조절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조회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죠. 그게 큰 장점이긴 해요. 어떤 일반 내연기관차에다가 엔진 대신에 모터랑 배터리 집어넣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재밌는 부분입니다. 얘는 도어 패킹이 이 차체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아예 덮어버리죠.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열 윈도우는 다 내려갑니다. 지금 보시면 다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도 작은 수납 공간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이쪽에도 도어 포켓도 크진 않지만 갖추고 있어서 수납성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르노 조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답게 뭐 시동 걸었을 적에는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이런 띠륵띠륵띠륵띠륵 이런 소리를 내고서 켜졌습니다. 최근에 만났었던 모든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증받았던 그 전비 대비 총 주행 가는 거리 대비 더 많이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단단하고요. 저런 맨홀 뚜껑 한 번만 밟아봐도 좀 단단한 게 있고 얘는 클리핑이 또 바로 있군요. 근데 사이드를 잡은 채로 볼게요. 이게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높기도 높고 브레이크 위에 덮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발끝에 많이 닿습니다. 이건 좀 더 파야 되겠는데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조금씩 걸립니다. 간섭이 생겨요. 전반적으로 차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용하고 앞유리와 앞유리 뒷유리 모두 두께는 같습니다. 유리는 그리고 중국의 푸야오 아니고 프랑스의 생고방 그쪽에 제품이 들어갔고요. 시트 포지션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시트 높이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슬라이딩 폭은 상당히
슬라이딩 폭은 지금 이게 최대한 민 거고, 그래서 신장이 뭐 한 180 중반, 운전자가 앉더라도 이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문제는 없겠어요. 근데도 이 시트 높이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건 글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대신 이제 시야는 좋네요. 이 윈드실드가 지금 많이 누웠거든요. 누웠는데도 바깥에 내다보는 게 워낙에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렇다고 뭐 컴팩트 SUV만큼의 시야가 나온 건 아닌데 시야가 좋고, 그리고 또 이 사이드미러는 살짝 작은데 이 앞에 사이드미러 앞에 이 쿼터글라스를 뚫어놨죠. 그리고 이 여기도 봐도 얇고, 그래서 지금 측면, 전면, 그리고 후방 시야도 좋네. 후방 시야를 지금 제가 2열의 헤드레스트는 지금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일단 후방 글라스가 뒷유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회의 시야적인 부분은 뭐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이드미러는 좀 작은데, 작지만 그래도 윗변을 또 길게 해놔가지고 이것 역시 이것도 공력 성능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이겠으나 시야가 사각지대가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조회 괜찮네요. 차의 어떤 본질적인 이동수단으로서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운전자가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할 적에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더 이제 개눈 뜨고 쳐다보면은 아 얘는 또 상위 트림이라 여기도 또 우레탄이군요. 이런 소재적인 것도 좀 부들부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이 소형 해치백은 르노 조회하고 푸조 E208 두 대가 유일하죠. 르노가 좀 더 서비스망이 잘 돼 있으니까 전 르노가 더 우세할 것 같은데요. 지점이 일단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가 또 그리고 트림이 더 많죠. 세 가지 트림이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이 차를 뭐 실용적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런 가죽 시트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가죽 시트는 글쎄요, 이게 썩 좋은 가죽은 아니요. 물론 나쁘지 않은데 중간 트림으로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타긴 정말 좋네요. 이 바로 나가는 모터의 즉답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일단 차가 보여주는 그런 소음 자체가 적다 보니까, 지금 턱 넘을 때 볼게요. 턱 넘을 때는 약간 이건 일단 근데 차가 단단한 세팅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느낌이고요. 아 근데 우당탕탕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막 달구지 같다 이런 건 아닌데, 2열에 누굴 태웠을 적에는 미안하긴 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주변 분들이 지인들이 뒤는 터덩 떨어지는 그 느낌이 남아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적어도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얇은 타이어잖아요. 195에 16이었죠 자전거와 비교를 하자면 얇은 타이어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막 드드드드 떨리는 건 있지만 조향성은 좋죠. 가볍게 돌아나가고 그 부분은 가져옵니다. 유지가 됩니다. 자 넘어가면 툭 떨어질 때 터덩 잡으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썩 잘 잡진 못하는 하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되는,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한다기보다는 도심에서 샥샥 타기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은 정확한 차네요. 거의 뭐 1인 커뮤터로 쓰기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살짝 이제 산길 꼬부랑길을 달려보면, 예, 차는 타이어는 대번에 약간 좀 뭐랄까 이 느낌이 정말 야들야들하네요. 야들야들하다기보다 오히려 가벼운 게 있습니다. 가벼운 게 있을 정도고, 가볍다는 게 운전대만 가벼운 게 아니라 차의 느낌 자체도 돌아나가는 느낌이 그냥 이 차 타이어가 되게 얇으네. 뭐 이렇게 붙어서 나가는 건 있는데 바깥이 눌리고 안쪽이 거의 왠지 바깥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들릴 듯이 접지가 뭐 거르지 않고 말하면 접지가 안 나오네요. 얘는 근데 배터리가 지금 낮게, 전기차들 다 그렇지만 배터리가 낮게 들어갔으니까 그게 어쨌거나 낮은 무게중심에 기여하겠지요. 배터리가 하부에 고르게 깔려 있어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안정적인 중량 배분을 함으로써 우수한 라이드 핸들링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근데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사뭇 이게 근데 아무래도 시트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지금 높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차가 막 쑥쑥 마치 SUV처럼 롤링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B모드로 가볼게요. 얘가 B모드가 있죠. 지금 이제 B모드면 아 이건 거의 리프네요. 전에 리프 2세대를 이 똑같은 구간에서 탔었거든요. i3랑 마찬가지로 이 원페달 시스템이라고 하죠. 엑셀러레이터만 밟고 떼는 것만으로도 차의 움직임을 가속 감속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이거가 요짠데 이번 이 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B모드로 두니까 지금 저 엑셀러레이터 발떼고 가거든요. 속도가 20km를 안 넘습니다. 내리막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충전이 마냥 엑셀러레이터를 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전기차가 그렇지만 모든 전기차의 이 충전 시스템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떼가지고 이 브레이크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걸 이제 다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20km로 가는 것보단 지금 속도를 올렸다가 발을 떼면은 충전 게이지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속도는 또 많이 줄어들고 전기차의 그 귀신 소리 있죠? 윙 그 소리가 많이 세게 걸어놨네. 세게 들려요. 르노 조에는 정리하자면 도심에서 커뮤터를 쓰기 딱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이 목적과 방향이 딱 그 거기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최근에 만났었던 이런 전기차 중에 가장 좀 뭐랄까 그냥 트림과 상관없이 이 하드웨어적으로 볼 적에는 오토바이로 치면 슈퍼커브 같은 느낌이에요. 못할 게 없는데 이 차의 능력이 막 어마무시해 가지고서 다 잘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편해서 이것저것 다 쉽게 할 수 있는 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지금 이 성북동 굉장히 여긴 서울에서 경사가 심한 동네거든요. 이런 오르막길에서는 저런 내연기관차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이런 차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잘 달려요. 토크가 바로 나오니까 전기모터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E208하고 얘랑 비교할 경우에 뭐가 더 낫냐고 뭐가 더 낫겠다 말씀드릴 적에 어떤 지점이 많고 서비스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얘가 더 우세하지 않겠냐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행 질감에서는 E208이 더 나아요. 걔가 좀 더 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오늘 르노의 조에를 시승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의 첫 번째 불안 요소인 배터리 충전했을 때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배터리 가득 찼을 적에 갈 수 있는 309km 이상을 갈 수 있고 또 B모드를 적극 활용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좀 막 전력을 충전했다가 썼다가 충전했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309면은 충분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용하고 예쁜 차 조에 마지막을 이런 드립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